아우를 데리러 왔네. 돈은? 윤식아. 미안해 윤식아. 미안해. 누나가 너무 미안해. 걱정 마. 나 괜찮으니까. 다행이야.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. 살면서 오늘처럼 마음 편한 날이 없었거든. 진짜라고. 맹랑한 계집이라고 기어이 백냥을 만들었겠다. 하명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그 계집을. 됐다. 얼마나 더 오래 버티는지 두고 보자. 내 한번 마음에 든 계집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. 오늘 과장에서 거벽을 세웠다 들었다. 그것도 흠상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했더냐? 소자 미육하여 아버님께 또다시 심려를 끼쳤습니다. 그래. 네가 본 금상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? 성균관에는 입학하기로 했습니다. 아직은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다. 이 아비도 그렇다. 먼저 조정에 출사한 선진으로서 이 아비의 눈에도 너는 아직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다. 허나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봄마. 상유 이선준 성균관 입학을 축하한다. 성균관이라니. 죄송합니다 어머니. 게다가 거관 수학이면 사내들과 기숙사 생활을 한단 말이냐? 안 될 말이다.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허나 어명이에요 어머니. 거스를 수 없는. 그러게 내 뭐라 했느냐. 윤이 내게 글공부는 독이 될 뿐이라 하지 않았어.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. 돈에 팔려가고 싶진 않아요. 병판대감에게 간다면 고래등 같은 집에 화려한 비단을 걸쳐도 전 평생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백냥짜리 계집일 뿐이에요. 세상에 함부로 매긴 헐값에 절 내주고 싶진 않았어요. 차라리 성균관에 가겠어요. 윤이야. 성균관에 가면 윤식이 병구한도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. 필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용체도 나온대요. 이렇게 매번 빚에 쫓겨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그 편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어머니. 너희 뜻대로 해주세요. 누이가 성균관에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? 그동안 윤식이 너는 네 이름으로 살 수 없을 게야. 누인 평생을 절 위해 살아왔어요.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. 김윤식이라고 했던가. 녹빈 홍원. 그 곱상한 얼굴에 대쪽 같은 품성이라니. 유쾌한 녀석이다. 참으로 오랜만이야. 이렇듯 과인을 설레게 만드는 인재는 김윤식과 이선준 두 아이의 성균관 생활이
기대되지 않나? 소신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전할 게 없어 저를 성균관으로 보내신 연유 말입니다.